이번 이야기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죠. 예, 개인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참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자기 일을 진지하게 해야 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더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던 일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시대 변화와 또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 자기에게 익숙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늘 또 새로운 길,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를 항상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위험 관리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수익원이 항상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 새로운 사업 기회를 필사적으로 찾지 않습니까? 그지? 예. 그래서 일찍이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이자 사회 철학자인 그런 하예크 교수 같은 사람, 우리 모두는 사업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맞는 거죠. 예.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뜻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가지고 안테나를 높이 이렇게 세워서 한다는 건데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지금 우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늘 세상은 바뀌고 고객들의 기호는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잘 팔리는 게 다음에 잘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것은 다른 나라가 걸어온 길을 유심히 보면은 비용을 줄이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나오는 거죠. 정말 역사적으로 일본과 상당히 이제 불편한 일도 많았지만 참 일본 덕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서구인이 아닌 소위 비서구인 사회의 비서구인 국가 가운데서 근대화를 제대로 한 그 유일한 국가가 일본이란 나라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근대화 산업화를 제대로 한 국가죠. 그 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자극을 받은 거죠. 저는 젊은 날 한국의 산업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던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 보면 그냥 일본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일본이 성장했던, 일본이 사양화되는 산업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친구들 사귀어 보면 뭐 일본인처럼 밥을 먹다가 좀 흘리더라도 서로 양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일본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일본을 통해서 올라갈 때도 배웠지만 내려갈 때도 배워야 되는 거죠. 내려갈 때도. 예. 일본이 참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인데 한국에는 엄청난 교훈의 그냥 창고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책을 직접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평소에 잘 아는 이 소위 노구치 유키오 교수, 아직도 이렇게 책을 쓰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의 명예교수인데 젊은 날 책을 참 많이 쓰신 분입니다.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일본이 선진국에 탈락하는 날 이런 글을 쓴 거를 중앙일보의 김동호 논설위원이 아주 감동적으로 읽고 아주 짧은 분량의 그런 논평을 했는데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죠. 새삼스럽게 왜 일본 경제 침체론인가 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책을 펴는 순간 놓을 수 없었다.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것이죠. 일본이 바닥 모를 침체에 빠지던 이유와 과정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를 놓고 잃어버린 10년이 회자되던 2000년 전후에 나왔던 책들과는 많이 달랐다. 그 당시 책들은 일본 경제의 쇠락의 서막을 알린 데 그쳤는데 1985년 미국 주도의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엔화가 달러당 300엔에서 100엔으로 가까이 고평가되면서 일본 기업들은 급속도로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된다. 결국 엔고 시대가 열리고 그 충격으로 일본 경제는 1990년을 정점으로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곰 한 마리도 다니지 않는 산골에도 도로를 내면서 재정을 뿌려댔지만 결국 막대한 국가 부채만 남기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교훈은 돈을 뿌려가지고는 경제를 못 살린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에 그런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도 실패했지만 또 굉장히 어떤 연구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일본이 소위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강행했던 것도 큰 원인이 됐다. 이런 연구보고서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정돼가 일본이 이제 결국은 장기 침체에 빠지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한국이 참 깊게 들어야 될 것은 산골에도 도로를 내면서 재정을 뿌려댔지만 결국 막대한 국가 부채만 남기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어려워지면은 요술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술. 검증되지 않는 희한한 그런 이론을 정치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입신출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것을 팔았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한 지방대학 교수가 그걸 팔아가 출세를 했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예를 들면 병도 어떤 사람이 병이 걸리게 되면 뭐 무슨 이런 해법이 좋고 이런 민간요법이 좋고 그런 게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요술이 유행을 한다고. 요술이요. 궤변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기본을 망각하고 자꾸 뭡니까 이상한 궤변 같은 것을 계속 그 국가가 도입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도 사전투표 그냥 없애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요술. 요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요술을 따라간 겁니다. 요술을. 어떤 요술이었습니까?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요술에 빠진 겁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곰 한 마리 다니지 않는 산골에 도로를 내면서 엄청난 돈을 재정을 퍼붓고 엄청난 돈을 뭡니까? 이자율을 낮추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경제가 안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베노믹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노믹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사기를 친 겁니다. 돈 뿌려가 못 살립니다. 돈 뿌려가지고. 그게 대한민국 국민 사람들이 가장 크게 배워야 될 겁니다. 예. 여러분 보시죠. 노구치 교수는 30년간 일본 경제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정밀 분석했다. 결국은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2013년 본격화된 아베노믹스는 그때 많은 국내 언론들이 다 열광을 했죠.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아니 아베노믹스란 것이 따지고 보면 결국은 돈 뿌리자는 건데 돈 뿌려가 경제가 살면은 세상에 어려움을 겪을 나라가 어디 있겠냐. 그러나 그 일본이란 그 똑똑한 나라가 그 길로 계속 달린 겁니다. 30년 동안. 이번에는 뭡니까? 포장을 달리하고 다음에는 또 포장을 달리하고 그래서 계속 경제정책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데 포장지가 닿겠지만 그 근본은 뭔가 아니에요. 다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참 딱한 거죠. 그 소위 포장지를 달리하는 데 가장 그러니까 인상적인 그런 바로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여기서 노구치 교수 이야기는 금융 완화, 재정 확대, 기업 혁신한 세계의 화살로 경제 회생을 도모했다. 그러나 금융 완화는 일본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독배하듯. 아베노믹스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푸는 겁니다. 돈 풀어서 그냥 경기 살리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쓴 거죠. 정치인들은 돈 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러나고 나면 그만이니까 자기는.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물러나면 그 사람 책임을 면한 거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라는 딴 게 아니라 돈 뿌리는 정책을 좀 팬시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정책을 계속 30년 동안 써온 겁니다, 일본이. 네. 이렇게 여러분들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그 야문 사람들이. 그게 정치의 힘인 겁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이 뭐 김동호 논술위원은 뭐 새롭다 뭐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하나도 놀랍지 않은 것이 결국은 생산성 종요소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돈 뿌려가지고는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핵파하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일본의 전체를 한국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미 저성장의 터널 속에 와 있고 한국 경제가 일본을 앞지른다는 말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한국 경제가 일본을 어떻게 앞지르겠습니까? 예. 일본이 선진국에 탈락하는 날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진 날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가장 매사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예.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잘 살려면은 생산성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생산성을 올리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놀고 먹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공부분이 비대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예산 규모가 커지면 안 되는 겁니다. 놀고 먹는 사람 늘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 예산에 빨대 빠고 이런 빨 꽂고 사는 사람이 늘어나서 안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고 잘라낼 수 있고 제거할 수 없으면 그 나라는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일본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 잘라낼 수 없다. 조일 수 없다. 줄일 수 없다. 없앨 수 없다. 돈 막 뿌리자. 그건 뭐 골로 가는 거죠. 저는 일본의 버블이 막 붕괴가 됐던 30대 초반 1990년대에 일본의 한 대학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연구원으로. 그러고 나서 한 10년, 5년이 지나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갔을 때 사회가 활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집사람도 처녀 때 일본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도 꼭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활력이 떨어졌을까요? 예. 활력이 떨어진 겁니다. 역동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모양새가 꼭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일본을 보면서도 못 배우냐 이야기죠. 예. 돈 뿌리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예. 돈 뿌리면은.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참 잘 사는 길이 너무나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노구치 교수의 글을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김동호 중앙일보 논술위원회 글을 보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돈 뿌려서는 절대 뭡니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생산성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경제 살릴 수 없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생산성을 올리려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도려내지 않고 무임승차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5명이면 할 수 있는 일을 20명을 뽑아 놓으면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생산성 코스트를 높이고 생산성을 낮추는 거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잘라내지 않으면은 그러면 계속 수령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돈 뿌려서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너무나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뭐 창조경제 무슨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다 마케팅만 하다 끝을 내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진솔되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직하게, 그러니까 경제도 정직하게 해야 되거든요. 정직하게 뻥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응? 돈 뿌리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감내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못하겠고 그냥 뭐 당장 먼저 편하게 돈 좀 더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 동사무소 공공기관 학교 잉여 예산 너무 많습니다. 예? 백위즈는님 이렇게 하면 골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예? 이렇게 하면 가는 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국가의 진로는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40대에 깊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2000년 무렵이죠. 그래서 제가 연구소를 떠납니다.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유조선이 항구에 여러분들이 입항하는 것과 비슷해 가지고 그 방향을 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0년간 김대중 정부나 김영삼 정부로부터 30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5년마다 계단식으로 1%씩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0%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국가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것이 0%나 1%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30년 터로 계속 계단식으로 1% 정권이 마칠 때마다 1%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은 0에서 한 1%까지 온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기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죠. 예. 국가라는 것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유조선 큰 대형 유조선하고 같아가지고 방향을 일단 설정하게 되면 그 방향을 돌리기가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예. 옛날에 책을 쓸 때 한국 번영의 길인가 그런 책을 쓸 때 여러분들 스페인이란 나라를 보니까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검은 보화가 남미로부터 스페인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스페인이 그 검은 보화가 여러분 들어오더라도 계속 경상수 이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돈을 다 뭐죠?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완제품을 사는 데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완제품을. 그러니까 바깥에서 약탈해 온 언니나 이런 것을 고스란히 영국하고 네덜란드로 다 넘어가 버리지 스페인 내부에는 자체 생산 기반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스페인에 깨어있는 식자층에서 보고서도 만들고 별짓을 다 두고만요. 우리가 이렇게 남미로부터 은이 유입될 때 이렇게 돈을 낭비하지 말고 자체 제조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경상수지를 흑자를 만들어야 그래야 나라가 다음에 건실해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수없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 국가의 물꼬를 못 바꾸고 결국은 그대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뭐죠? 예. 그런 경제 위기가 채무를 못 갚아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잘 살려면은 쉬운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가장 쉬운 길이 돈을 뿌리는 길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용해야 될 돈까지 여러분들 다 끌어다가 지금 세대가 막 닦아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죠? 다이어트가 돼야 되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 고통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내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걸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부도 나는 거죠. 만성적인 부도가 나겠죠. 그리고 주거비 부담 같은 경우도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 산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 아니고 산야조 좀 개발하고 그린벨트 좀 풀고 택지 공급도 늘리고 1가구 2주택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 뭡니까? 세컨하우스도 다른 데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좀 파격적인 발상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주거비에 일단 낮아지고 교육비 부담이 낮아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그 자체가 또 이렇게 한 사회에서는 엄청난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사회가 가는 걸 보면은 대단히 포퓰리즘 성향이 강하고 국가 예산에 이런 의존하는 사람 숫자는 늘어나고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적자가 너무나 예상되고 노동시장은 계속 경직돼 가지고 이미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만 훨씬 더 혜택을 보는 구조가 돼 있고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그 부담을 어떻게 감내해야 되냐 이야기죠. 저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생사도 물론 그랬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도 늘 그렇게 미래라는 그런 화두를 두고 현재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글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걸 딱 보면은 핵심이 뭔지가 그냥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동호 논술위원은 새로운 것이 많다 하지만 새로운 게 뭐 많다기보다도 그냥 뭐 그냥 문제점을 그대로 누구든지 그냥 지적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예. 한국 사람들은 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기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기에. 그리고 훨씬 더 일본 사람들보다 좀 진취적이에요. 파격적이고 그다음 흥이 있고. 그 민족성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내기가 강한 사람들의 골프장에 가면 뭡니까? 내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민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엄청난 에너지인 거죠. 예. 돈 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내기. 예. 그걸 계속 뭡니까? 하향 평준화 시키는 길로 가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한국 사람들이 똘똘하지 않습니까? 그 똘똘함을 예,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지도자의 역량이지 않습니까? 시대적 소명을 정확하게 읽고 국민적인 그런 특성을 읽고 국민들에게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물꼬를 틀 수 있으면. 그런데 예. 지금은 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거 부정 문제까지 발생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일생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잘하더라도 사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사회 여러 부류의 인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뭐 또 부정적인 인간도 있고 사악한 인간도 있고 악한 인간도 있고 착한 인간도 있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습하거나 수선하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죠.